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쉬운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history, 어떤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The America's First Thanksgiving. 자, 제목을 보시면 미국의 first니까 최초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anksgiving is one of the biggest traditional holidays in the United States. 추수감사절은 이제 원 오브 나왔죠? 저원 오브 나오면 어떻게? 오브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죠. 뭐뭐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the biggest traditional holidays 하고 복수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the biggest 최상급이죠. 형용사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주죠. 그래서 미국에선 가장 큰 전통적인 휴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So there is not much historical evidence about the first Thanksgiving. 그런데 there is not much historical evidence. 근데 많은 historical 하면 역사적인이죠. 역사적인 증거가 없대요. 뭐에 대해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증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다음 보시면, however, the two most popular first-hand accounts can be found in Upper Plymouth Plantation, written by Plymouth Colony Governor William Bradford, and in the publication titled Mortulation, written by Pilgrim Chronicle Edward Winslow. So, 그러나 두 가지 더 most popular, 가장 유명한, 그죠? popular 하면 유명한 인기는 이란 뜻이잖아요. 두 가지 가장 유명한 first hand account 하면은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가장 유명한 그 땡스기빙 기원에 대한 두 가지 가장 유명한 그 최초의 직접적인 목격 증거가 can be found 하면 발견되어질 수 있다죠. 어디서? Of Plymouth Plantation이라는 책에서 나온대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Written by Plymouth Colony Governor William Bradford 이하가 이제 꾸며주는 거죠. 그죠? 분사예요. 그래서 그 Plymouth Colony Governor, 그 Plymouth 그 콜로니니까는 식민지잖아요. 그 식민지 통치자인 윌리엄 브래드포드에 의해서 쓰여진 오브 플라이머스 플랜테이션이라는 책에서 그 최초의 그 땡스기빙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이는 퍼블리케이션 타이틀드. 자, 마찬가지예요. 타이틀드 이하가 또 앞에 있는 퍼블리케이션, 출간물, 간행물이라고 하는 퍼블리케이션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월츠룰레이션이라는 타이틀드, 제목이 지어진 간행물에서 또 발견되어진대요. 자, 이거 most plain relation, 월츠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또 written by pilgrim, 그러니까 pilgrim 하면은 청교도죠. 클로니컬 하면은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 쓴, 그쵸? 에드워드 윈슬로우, 그 청교도, 클로니컬러. 그래서 그 역사 연대기적으로 쓰는 사람인 그 에드워드 윈슬로우에 의해서 쓰여진 몰츠 릴레이션이라는 타이틀드 제목이 지어진 간행물에서 또그 최초의 증거가 나온대요. 그럼 두 가지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두 가지 증거가 여기 두 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after their arrival from England to Massachusetts part of the New World in September 1620, the Pilgrims celebrated their first harvest. 그들의 도착, 어디에서? 영국에서부터, 매사추세츠, from A to B잖아요. from 다음엔 출발지가 나오는 거고, to 다음에는, 그쵸, 목적지, 도착지가 나오는 거죠. 잉글랜드에서 그 매사추세츠로 오는 그들의 도착 후에, 잉글랜드에서 출발해서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그들의 도착 후에, part of the New World. 이 매사추세츠는 어디냐면은, New World, 신세계죠. 그 유럽에서 봤을 때 미국은 신세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세계의 일부인 매사추세츠로 도착하고 난 후에 언제? 1620년
9월이 되는 거죠. 이제 1620년 9월에 The Pilgrims, Pilgrims 청교도들은 celebrated, 경축을 했대요. Their first harvest, 그들의 최초의 harvest가 뭘까요? 추수가 되는 거죠. 수확한 것을 막 경축을 했대요. So the celebration took place sometime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of 1621. 그 경축, 축하하는 거, 추수하고 나서 축하하는 경축은 took place, take place, 그렇죠? happen이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happen으로 바꿔 쓰실 수 있어요. 그 between A and B예요. A와 B 사이에. September, November, 그렇죠? and November. 1621년 9월과 11월 사이에 때때로 그 경축 행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they invited about 90 local Wampanoag Indians who helped them to cultivate the land and together held a big feast. 자, 그들은 하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 청교도들, 청교도들이죠. 어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invited 하면은 그쵸, 초대하다예요. 약 90명의 로컬 그 지역에 완파오아그 그 인디언들을 초대를 했대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인디언들이냐면 하고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자, 이 완파오아그 그 인디언들을 꾸며주면서 동시에 그쵸 설명을 해주죠. Help the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청교도들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그 땅을 경작하도록 도와주었던 그 지역 인디언들 90명 정도를 초대를 했대요. 자, 그리고 하고 엔드 나오면 우리 뭘 생각해야 되죠? 병렬 구조 생각해야 되죠. 그럼 뭐란 병렬일까요?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invited란 병렬이에요. 자, 그리고 같이 held 열었습니다. Big feast, feast 연회 축제잖아요. 큰 축제를 같이 열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The meal consisted of deer, the fowl, vegetables, seafood, and roasted meat. 식사는, 그 식사가 어떤 식사일까요? 그쵸, 축제, 그 연회의 식사는 consisted of, consist of가 나왔어요. 자, 무슨 뜻이죠? 자,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뜻이지요. 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뭘로 구성되어져 있었냐면요. 자, deer, 사슴, 자, fowl 하면 가금류. 그러니까 뭐 닭이나 뭐 꿩 같은 그 터키 같은 이제 가금류예요. 그래서 사슴, 가금류, 그다음 베지터블스, 채소, 씨푸드, 해산물, 그리고 로스티드 미트 등 구운 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쵸 먹을 거가 다양하네요. So it differed considerably from today's Thanksgiving feast. 자, 그것은 differ from이 나왔어요. 외워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differ from 하면 뭐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considerably 하면 상당히란 뜻이죠. 또 그것은 상당히 달라요. 뭐랑 다르냐면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feast, 그 연회, 그죠? 그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만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There are no specific records about eating turkey, but it was indeed plentiful in the region and the common food source at the time. There are no specific 하면 구체적인 records, 기록이 없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About eating turkey, 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터키 칠면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대요. 자, 우리 땡스기밍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즘. 그쵸? 칠면조 고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대요. 하지만 It was indeed plentiful in the region.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칠면조가 되는 거죠. 그 칠면조가 자, 그 지역에서 plentiful 하면 풍부한이잖아요. 풍부했대요. 칠면조가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common food source. 자, 흔한 그 음식의 재료였대요. At the time. 자, at the time 하면은 과거 그 당시에가 되는 거죠. 자, 과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칠면조도 많았고 또 많다 보니까 또 흔한 음식 재료였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없었대요. 자, in 1863, the President Abraham Lincoln
designated the Thanksgiving an official national holiday on the first Thursday of November. 1863년에 Abraham Lincoln, 링컨 대통령이 designated 하면은 designate 하면은 저 확증하다, 인정하다, 승인하다라는 뜻이죠. Thanksgiving 그 추수감사절을 on official national holiday 이제 공식적인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대요. 자, 언제? 그 11월 달 4th 서수예요.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넷째 주 목요일을 공식적인 추수감사절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초의 미국에 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의 기원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뭐라고 그랬죠? 큰 많은 그리고 기록도 별로 없고 최초 뭐 터키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록이 많지 않았지만 뭐 가장 그렇죠? 어? 그 대중적인 두 가지 기록 근거로 했을 때 자, 어떻게 그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수확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피스트 그 연회를 열었던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라는 뜻의 문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음식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걸 먹냐면요. 자, 그래서 그 땡스기빙 데이의 전통적인 음식 보시면 터키도 있죠. 근데 큰 옥수수도 있죠. 포테이토, 감자도 있죠. 펌킨파이, 호박파이도 먹고 이제 빈즈 콩 요리도 먹고 너츠, 이렇게 열매 요리도 먹고 자, 이런 걸 먹는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그 추수감사절 때,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 축제도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최초의, 그렇죠? 그 청교도들이 그 인디언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풍경이네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